안녕하세요. I love Africa 이창옥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여러분을 모시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함께 탐험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시면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와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삶을 만날 수 있고요. 지구촌을 향한 꿈과 비전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프리카를 향해서 날아가겠습니다.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미국의 3배, 유럽의 6배에 달하는 광활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곳엔 태초의 자연이 살아있다. 저희가 지금 사자를 보기가 매우 힘든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한 약육강식의 현장. 야성을 지닌 아프리카의 동물들은 치열한 자연의 생존 법칙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류는 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인류는 수많은 문명을 탄생시키고 흥망성쇠를 거듭해왔다. 놀라운 것은 아직도 인류의 기원에 가까운 모습을 간직한 아프리카 부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탄자니아의 하자베 부족. 수렵과 채취로 살아가는 하자베 부족은 400여 명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냥 실력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남자들은 이렇게 사냥만 하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뭐 한 길을 하루 종일 물 깃고 아기 낳고 빨래하고 살림을 다 합니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원숭이 사냥도 하는데 원숭이 고기는 먹고 가죽으론 화살대를 감싼다. 우리 눈에 다소 미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자베 부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이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혀를 차는 소리가 자음으로 들어갈 정도로 발음이 정교하다고 한다. 인류의 발자취를 따라 수천 년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온 그들이 대단해 보였다.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아프리카는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전 세계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던 아프리카 사람들. 그들의 쓰라린 과거는 아직도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아름다운 해변을 가득 채운 무거운 쇠형틀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인도양인데요. 예. 건너편에 저쪽에 잔지바 섬으로 이동을 시켰나요? 예, 잔지바로 가기 전에 여기다가 묶어놓았던 장소죠. 아. 예. 동물처럼 묶여서 채찍을 맞으며 고향을 떠나야 했던 노예들. 그들의 한과 눈물이 어린 이곳이 지금은 바가모요 박물관이 됐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생 이곳에서 헌신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노예를 사답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었다는 점이다.
그럼 노예를 데려갔던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그 짐승 이하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가 빚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를 다시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았다. 나는 이곳의 아픔과 상처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아프리카는 중국과 더불어 기독교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100년 전만 해도 무슬림의 인구가 기독교의 4배였지만 현재는 기독교 인구가 무슬림을 능가해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46%로 집계되고 있다. 아직 토착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남아 있어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이들의 예배에는 힘과 정열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춤엔 즐거움이 넘치고 세네 시간 이어지는 예배에도 누구 하나 지치지 않는다.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세계는 아프리카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도약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힘을 실감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프리카 여행하면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동물의 왕국의 대명사로 불리는 탄자니아와 케냐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동부의 관문으로 손꼽히는 케냐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낮에는 40도가 넘을 정도로 덥지만 밤에는 두꺼운 잠바를 입어야 될 정도로 춥다.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지로 철도, 도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데 기독교와 카톨릭이 주를 이룬다. 케냐 한인연합교회. 이곳에서 선교사 두 분을 만났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심으로 인하여 강인중 선교사는 1986년 파송됐다. 최동훈 장로는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다. 놀라운 것은 선교사가 직접 이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었다는 점이다. 에어컨 설치에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경비는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이 공기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거를 커버해 보자 해가지고 환기통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특이하네요. 네, 이게 사람들이 밑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저희가 스피커 구멍인 줄 알아요. 환기통인 줄 몰라요. 건축업자한테 이걸 안 맡기고 우리가 직접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자한테 맡기면 보통 전체 공사비의 한 30% 내지 40%가 건축업자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게 전략이 되니까 뭐 돈도 전략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재를 좀 좋은 걸 쓸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프리카에선 선교사가 만능 재주꾼이다. 아이디어를 보면 맥가이버 형님 수준이다. 선물로서 다 이렇게 받으셨다고. 장로님께서 이 기증하신 의자들입니다. 이게 전부 이 극장식 의자고 또 이렇게 여기 성경을 보시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성경 바지죠. 이게 이렇게 딱 돼 있고
야, 정말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진짜 의자 같아. 나무부터 쳐내는 거 시작해 가지고 이 땅 다지고 저거에서 이제 교회가 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거기가 뭘 될까 했는데 교회가 딱 서고 나니까 케냐에 이제 이게 아,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소문이 나요. 작은 것 하나하나 손수 정성과 땀을 들여 만든 교회.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교회보다 눈부셔 보였다. 강인중 선교사의 안내로 가게 된 키베라. 이곳은 세계 3대 슬럼가의 하나로 위험지역이라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전기도 수도도 화장실도 없어 들어서는 순간 악취에 숨이 막힌다. 강 선교사는 이곳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다. 반갑게 인사하는 꼬마들. 인사를 건네자 카메라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 몰려든다. 그때 심상치 않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입맛을 다시며 보는 이것은 무엇일까? 혹시 염소의 머리? 마지막에 보신 염소 머리 굽는 장면은 어떠셨어요? 우리나라에 돼지 머리가 있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에는 염소 머리가 있다고 할 만큼 아프리카에선 염소 고기는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세계 3대 슬럼가로 손꼽히는 케냐의 키베라. 외국인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위험지역 키베라. 이곳에 희망을 심어준 자랑스런 한국인의 이야기 다음 주에 이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